식사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형들의 정치하기 사선 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 의원님께서 TK 신공항 거점 공항론을 발의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홍 의원님 지지자니까 기본적으로 홍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법안이 어떤 거 있나 그 정도는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페북에서 본 건데 읽어 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 균형 발전을 외친 지가 30년이 넘었고 정부 산하 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졌는데도 지방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에도 저희 대구가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죠. 수도권 억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도 공장은 수도권을 피해 충청까지만 내려가고 남쪽 지방에 GRDP는 나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GRDP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GDP는 다들 아시잖아요. 국내 총생산 GDP. 근데 GRDP가 지역 내 총생산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총생산 말고 각 지역마다 이제 GDP. 가장 쉽게 설명하면 대구 GDP가 GRDP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국토 균형 발전의 요체는 경제의 분산인데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이제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건 좀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뭐 서울 경기도 빼보면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뭐 집값만 해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 팔고 대구 아프면 대구에서 부자예요. 그것도 큰 부자.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점 공항론입니다. 거점이란 말은 다들 아실 거고 뭐 주창은 뭐 사상이라 이런 거 주장한다 이런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첨단 산업의 발달로 항공 물류가 날로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 수출이 90%가 넘는다면 수도권 첨단 산업 집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긴 지금은 대부분 물류 수출 이런 게다 인천공항을 통하니까 아마 90% 넘을 거예요. 인천에서 하는 게.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충청 일부와 TK의 여객 물류를 담당하게 하고 부울경은 부산 가덕 신공항을 통해 여객 물류의 길을 열고 호남은 무안공항을 통해 세계로 하늘길을 열자는 겁니다. 김해도 군공항이고 광주도 군공항이어서 양지역도 대구 경북처럼 기부 대여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이 독점하는 하늘길을 4개의 거점 공항으로 분산하게 되면 지방 균형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유사시 해외 창구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을 발의했습니다. TK망을 위한 신공항이 아니라 거점 공항론의 의거에 새로운 공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홍영님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에요. 국회를 뭐 세종으로 옮기니 이런 것보다 신공항으로 해가지고 인천에만 다 가는 것보다는 4개로 나눠가 거점을 4개로 나눠가 이게 근데 좀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저는 이런 거뭐잘 모르는데도 제가 봐도 이러가 이거 나누는 게 그냥 국회 세종 오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이 딱 그거예요. 4개 거점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다 하는 거를 신공항을 거점을 4개로 만들어가 나눠서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GRDP 이거 때문에 제가 대구 GRDP 뭐 찾아봤는데 최근 거는 잘 없고 몇년전 것만 있던데 대구가 GRDP가 항상 꼴찌예요. 꼴찌. 뭐 대구가 보수에 충성하는 도시고 뭐 나쁘게 말하면 깃발만 꼽으면 뭐 보수에서 정치인들 나온다는 도시인데 이만큼 대구 시민들이 보수를 밀어주는데 GRDP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만 대구가 꼴찌라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인가 16년인가 예전부터 대구가 GRDP가 계속 꼴찌인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이고 그랬는데 이랬는 거 보면 너무 대구를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정권 이래 뺏겨가지고
야당일 때도 대부분들은 그래도 보수만 지지하고 어떻게 한결 같잖아요. 막 그렇다고 해서 저쪽 끝이 막90% 이래 지지 나오는 것도 알고 나는 저는 뭐 공상당이고 그 동네는 그 동네하고 좀 다르잖아 대구가. 암튼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대구가 앞으로는 좀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